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6일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큰 길을
오늘의 말씀은 나훔 2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훔서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앗수르의 도전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시켜서라도 그쳐져야 할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앗수르가 망한 첫 번째 이유로는 그들의 잔인한 약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앗수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정도에 지나친 약탈과 압제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앗수르에 의해 짓밟혔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파멸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를 위해 앗수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야곱의 영광, 곧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앗수르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시켜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고통들을 인내해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앗수르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노력을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부여받은 힘이자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강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아수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죄악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신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니느웨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싸우시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받고 선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짐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받은 힘을 탐욕이라는 자신의 굴을 채우는 데에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선언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망각한 채 주변국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잔인하게 약탈한 아수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스로와 같은 존재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해 주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아스로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또한 똑같이 악으로 갚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인내하며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 돈을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그분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장식용 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